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반기 주가 및 실적이 부진했던 업종 중에서 하반기 개선 가치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 해당 업종 내 유망 동물 바텀 피싱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예상을 하회한 7월 미국 FMC를 앞두고 달러의 단기 강세 전망과 미국 성장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이후 매도되는 새로운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단기적 지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실제 지수 역시 큰 상승 없이 횡보하는 국면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7월 FOMC에서는 마지막 한 차례 금리 인상 이후 장기 동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이 금리 인상 사이클 마지막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원자재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은 시점입니다. 달러 약세로 안전자산 선호보다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날 경우 주식시장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주도 업종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에서는 AI 관련한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이스페탈시스와 같은 종목들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상승 에너지를 비축한 실적 호전 종목들 상승이 나타나거나 상반기 소외되었던 종목들로의 매기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 호전 종목은 조선업 종목들이 대표적이고 상반기 소외되었던 업종에서는 정유화학업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 정유업은 상반기 공급 과잉에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초과되는 구간으로 진입이 예상되는데 하반기 초과 수요의 근거로는 계절적으로 상반기 대비 150만 배럴 증가하는 자연적인 수요 상승과 더불어 오펙의 두 차례 공급 감소가 지속되면서 상반기에 있었던 공급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유업 손익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정제 마진의 경우 상반기 하락 추세에서 하반기에는 견조한 점진적 상승이 기대되는데 7월부터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등 수요는 견조한데 신규 정유 설비 증설 압박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석유화학 시황 개선으로 NCC 업체들의 가동률 상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향후 정유사들의 납사 마진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반기 중국과 인도 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대구 평가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유업은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정유업종 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 개선이 진행 중인 정유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은 S-OIL입니다. S-OIL은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BR 0.9배로 역사적 최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금융위기와 미국 세일 오일 개발 그리고 코로나 초기 시절 유가가 급락한 시기와 비교해도 낮은 상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2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데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980억 원이지만 최근 발간된 증권사 보고서는 2분기 영업이익을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해 실제 영업이익은 400억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유가 반등과 함께 석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으로 견조한 이익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4,300억 원, 4,900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 볼 때 아직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업황 반등 가치성이 높고 그동안 지속 매도하던 기간이 7월에는 811억 원 순매수로 전환해 주가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배당 종목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서 전통적인 고배당 종목인 S-OIL 역시 지난해 주당 5,500원 배당을 실시했고 올해 예상 배당액도 3,000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신규 매수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OIL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